아, 이번에 볼 것은 제논인데요. 제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온부터 한번 볼까요? 아, 공격력, 방어, 법칙,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군요. MP, 고귀한 EPI 반지. 밴전소리. 아, 다 러그포네. 올텟은 좀 힘들었나? 다크크리닝 4에 40에 힘이 14 4% 9%의 덱 3% 고포공방 공방 장 뭔지 모르겠어. 32. 아, 그렇습니다. 혼목 좋은 거 보소. 좋네요. 다 러브 위주의 올텟이 있네, 여기는. 5에 42. 공격력이 없어졌네요. 아, 있구나. 제가 잘못 봤군요. 60. 왜 올테 위주의 모자 안 샀어? 왜68, 48, 40 이런 거산 거야? 아, 15 8작에 매지컬 1작이군요. 아, 그렇군. 그래서 다 올리는 거구나. 뭔가 다 그렇다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3에 21. 뭐가, 슈우프돌이 다 그래. 5에 16, 16, 6% 5에 40. 흔들자님 별풍선 두개 나이스. 아, 닉네임이 좀, 아, 두개 감사합니다. 뭔가 닉네임이 좀. 5에 30, 이건 좋다. 이 정도면 좋지. 닉네임이 좀. 에디도 한번 열어보지. 레티오마트 18% 60, 30, 66 4, 2, 3, 3 6에 뭔가 좀 조잡하네요, 템이. 공방 전체적으로 뭐 반지는 비싸다 치고 이런 쪽은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그지? 응축이라든지 얘네들은 다 토도 가능하니까 뭐좀다 아쉬워. 카핑마든 뭐 추억 뽑는다 치고 이런 것도 좀 뭔가 에디도 없고 좀 아쉽네, 그지? 에디가 위에 동일합니다 다. 이거는 뭔가 추업이 좀 아쉬운 것 같고, 좋은 것들 많을 것 같은데. 그러네. 일단 추업에 대한 아쉬움부터 좀 수정해야 될것 같고, 이게 제논이 또템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, 그지? 참 애매하다, 제논이. 괜히 이제 자본의 최상층 템이라는 올스탯에 쉽지 않네요. 템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. 일단 뭐 AD를 자기가 직접 할 건지 아예 사올 건지 그것부터 좀 정해야 될것 같고요. 보면은 좋은 것들 많을 텐데. 무슨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6%짜리들 있잖아. 보면은 아주 기괴한적으로 많이 오르는 아이템들이 있어. 다 엄청 많이 오르는 아이템들이 있거든. 다 섞여 있으면서.
이런 느낌 있잖아요. 다 붙어있는 듯한 느낌. 이런 느낌 사면 좋을 것 같은데. 7불. 아, 공휴일이 되게 잘 나오나 보다. 아 뭐지?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. 공사가 더 좋네. 요게 힘사집 132. 이런 거 사가지고 작 새로움 될 것 같은데. 5에 32, 24, 24. 아주 기가 막히게 힘적으로 막 몰려있는 아이템도 있을 것 같은데. 6에 24, 24. 이런 거. 이런 거. 아, 이런 건 아니구나. 야, 이런 것도 느낌인데. 야. 요런 아이템. 5에 럭 32에 덱 40에 힘 40 요런 거 해가지고 에디 붙여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? 다 붙여져 있는 느낌으로다가. 어떻습니까? 이런 거 해가지고 작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전체적으로 확 많이 붙은 듯한 느낌으로 이런 것도 괜찮죠. 깔끔하게 잘 붙어있는 것 같고. 그죠? 이런 거 괜찮죠. 아, 누가 자꾸 카루타 얘기하는 겁니까? 이 두 분이 싸움의 원인인 것 같은데, 좀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이런 아이템의 느낌으로. 좀 추움 낮은 애들을 좀 움직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나머지는 뭐 아이템이 많이 드니까요. 이런 거 바꾼다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긴 하죠, 사실적으로. 그치? 아이템장에 도미네이터 있네. 도미 좋네요. 네네. 도미네이터도 이제 낄라고 준비하시는 건가? 직접 나오신 거네. 게이득이네. 올셋 5에 럭 12에 힘 12짜리. 야. 도미도 준비하시는군요. 야. 나름 그림 좀 그리는 건지 아니면 해서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, 요런 아이템들인데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죠, 그죠? 제노는 이제 올테 위주의 듬 세팅이죠.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으시고. 어떻습니까, 제 의견? 새로운 이제 기초 공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기본적인 것은 좀 베이스가 다 되어 있으니까. 사냥하시면서 이제 아이템 부위를 하나씩 맞춰간다는 듯이 이렇게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직장을 할 것인가, 매물을 살 것인가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네, 어떻습니까? 괜찮나요? 새로운 이제 리모델링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아랫잠도 좀 필요하고. 맞추시는 거 보니까 천천히 나가시면 아주 열심히 잘 될 것 같네요. 하이 영철이 아주 좋았습니다. 네네. 추업도라고 좀 신경 쓰시면서 하나씩 좀 천천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. 이런 것도 이제 토드 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. 백제 토드 해가지고 뭐 올테퍼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간단하게 얘기해주자면은 장신구, 얼굴 장식, 백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테짜리는 좀 있지 않을까? 두 개 얼마에요, 올테서? 올테 두 줄에 럭 6퍼가
요거는 8,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, 그치?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하시면 좋아 보입니다. 네네, 토드라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. 덱 15%는 5,500밖에 안 하네.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, 리부트. 아, 뭐라 넘겼어. 스카니아 서버 잘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천히 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성소기 VA님 별풍선 9개.